옛날 어느 마을에 두통이란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통이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매일 싸움질만 하고 욕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하는 어린이였어요. 내 이름이 두통이야. 난 이 동네에서 제일 싸움을 잘해. 누구든지 내 말 안 들으면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야.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면 똥침을 놓을 거야. 그런데 요새 와가지고 동네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일요일날만 되면은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야. 내가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다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내가 가만 놔둘 줄 알아? 혼내줄 거야.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기다가 구덩이를 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 구덩이에 푹 빠지게 해야지. 여기 마침 삽이 있다. 이 삽으로다가 구덩이를 파자. 하나 둘 팍. 하나 둘 팍. 하나 둘 팍. 아유 힘들어.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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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됐다. 이제 친구들이 교회에서 나올 때가 되었어. 순이가 나온다. 순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여기 숨어 있어야 되겠다. 순이다. 정근은 마치 밭에 넘치는 바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다. 너 누구야? 너 두통이 아니야? 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교회! 교회는 왜 가? 왜 가? 왜 가? 왜 가?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데? 좋긴 뭐가 좋아? 야, 두통아, 너도 교회 나가봐.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 얼만큼 좋아? 무지무지무지무지무지 좋아. 무지무지 좋은 게 뭐야? 좋아. 야, 좋은 게 어떻게 좋은, 뭐가 좋아, 뭐가 좋은지 말을 해야지. 너 있잖아,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너 어디 가는 줄 알아? 알지. 어디가? 공동묘지. 아니야. 그럼 어디가?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간대. 뭐? 천국? 천국이 뭐야? 천국은 너무너무너무 좋은 곳이래.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면 너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 어? 목욕탕이야? 뜨겁게? 아니야, 더 뜨거워. 사우나탕이야? 아니야, 더 뜨거워. 얼만큼 뜨거운데? 잘 봐. 어. 얼마나 뜨거우냐 하면? 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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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너 어디 아프냐, 왜 그래? 이렇게 뜨겁지. 그러니까 두통아, 너도 지금부터 예수님 믿자. 안 가. 어? 왜? 나 교회 다니기 싫어. 어?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어? 아, 믿자. 안 믿어. 너 그리고 너도 교회 나가지 마. 왜? 나가지 마. 나갈 거야. 어쭈, 내 말 안 들어. 나갈 거야. 에이.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상하다. 내가 팍 때렸는데 두통이도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네. 참 이상하다. 전엔 안 그랬거든. 전엔 내가 두 대 때리면 지는 나를 다섯 대 때리고 그랬어. 근데 왜 어떻게 된 거지? 어? 어? 교회 선생님이다. 여기 숨어있지. 아니 도대체 누가 우리 애들을 때려줬어? 얘들아, 너희들이 때렸어? 그럼 누가 때렸어?
어? 누가? 예? 없는데? 아니, 얘가 여기? 어, 없는데 우리? 어? 어? 없는데? 이상하다. 야, 네가 두통이야? 어, 왜요? 네가 우리 순이를 때렸지? 안 때렸어요. 좀 그런 적 없어요. 어린 여러분, 두통이가 순이 때렸지요?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리고 여기다가 왜 구덩이를 파? 어? 내가 안 팠어요. 어린 여러분들, 이 구덩이 두통이가 팠지요?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안 팠다! 안 팠다! 안 팠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너도 교회 나가자. 예? 왜요?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왜요?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너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 싫어요. 나 교회 다니기 싫어요. 도대체 넌 왜 이렇게 매일 나쁜 짓만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요? 너 엄마 말 안 듣는다며? 아빠 말도 안 들어요. 너 맨날 친구들 때려주고 돈도 뺐는다며? 스마트폰도 뺏어요. 어이. 그리고 너 가게에 들어가서 맨날 껌도 훔쳐먹고 사탕도 훔쳐먹는다며? 초콜릿도 훔쳐먹어요. 아유, 큰일 났구나.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어? 뭐가 있어요? 밥하고 김치가 있지. 내가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어떻게 보여줘요? 자,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희 마음속을 볼 수가 있어. 어떻게요?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두 손을 봐봐, 이렇게. 이렇게요? 어, 고개를 숙여. 고개를? 아저씨, 왜 그래요? 아유, 머리야. 어. 아유, 이쪽으로 하자. 두 손 놔. 예.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야, 야, 너무 많이 숙였잖아. 이렇게. 이렇게.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요? 아, 따라해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왜? 하나님이 아저씨야?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그래야지. 아, 아저씨가 뭐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야, 따라해. 너희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식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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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개 숙여. 자, 이제부터 우리 두통의 마음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해서 열까지 세보는 거야. 그럼 우리 두통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시? 아이 참네. 나는 그동안 너희 마음속에서 살아온 싸움막이다. 뭐? 넌 날마다 집에서 동생을 두들겨 패지. 성질나니까 그러지. 엄마한테 아빠한테도 막 덤비고 소리 지르지. 성질나니까 그러지. 그리고 너 맨날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을 때려주지. 성질나니까 그러지. 바로 그 성질이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도 싸움 잘하지요? 엄마 아빠 말씀 안 듣지요? 동생하고 싸우지요? 언니하고 싸우지요? 싸움 잘하는 어린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마귀. 거짓말하지 마. 가! 가! 내가 가긴 어딜 가.
난 네가 제일 좋아. 뭐? 넌 싸움을 잘하거든.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갈 거야. 내 머쪽에 고랭이 같은 싸움마귀가 들어있대. 아니. 뭐 잘못 봤어. 헛것이야. 이번엔 뭐가 들어있나 한번 봐야 되겠다. 그 누구야? 나는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야. 뭐? 넌 날마다 친구들이 가진 거 훔치고 동생이 먹을 것도 네가 더 많이 먹으려고 매일 싸우고 맨날 욕심부리지. 내가 언제 욕심부렸어? 어제 케이크 네가 두 개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또 싸웠잖아. 나는 이렇게 욕심 많은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욕심 많지요? 남의 거 잘 훔치지요? 에이, 너 가, 가! 난 안 가. 난 너의 마음속에 살 거야. 왜? 네가 욕심이 많거든. 난 욕심 많은 어린이가 좋아. 야,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안 돼. 들어오지 마. 아니야. 이번에 좋은 곳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도대체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쁘지? 소리하고 욕하는 마귀야. 뭐? 그리고 막 친구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맨날 그렇게 나쁜 소리 하는 나쁜 마귀야. 야, 내가 언제 욕했어 개놈아? 마, 너 지금 나한테 개놈아 그랬지? 그래, 개놈아. 아, 그렇게 친구들에게 나쁜 소리 하면 돼야 안 돼야? 나는 이렇게 친구들한테 나쁜 말하는 어린이가 아주 좋아. 빨리 꺼져. 꺼져? 야, 이렇게 나쁜 말하게 누가 가르쳤어? 난 이렇게 나쁜 말하는 어린이가 너무너무 좋아. 헤헤헤.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아니야.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이상한 것만 있는 거야? 아니야. 이번엔 뭐가 들어있지 도대체? 다시 한 번만. 이 뭐야? 또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게으름뱅이 마귀야. 너는 날마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싶어하지? 그래. 난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놀고 싶어하고 테레비만 보고 싶어하는 어린이. 맨날 만화 영화만 보고 싶어하는 어린이가 좋아. 이 다음에 뭐가 될지 알아 그러면? 뭐가 돼? 이 다음에 거지가 되는 거야. 뭐 거지?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싫죠? 아니요. 여러분들도 맨날 만화 영화만 보고 싶죠? 아니요. 여러분들도 맨날 컴퓨터만 하고 싶죠? 아니요. 그러면 나 이 다음에 거지가 되는 거야. 거지. 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아니야. 이게 뭐야 정말. 무서운 것만 있어. 정말 무서운 것만 있어. 이거 뭐야 또.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짓말하는 마귀야. 뭐 거짓말? 그래. 나는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지요? 거짓말을 잘하면 우리 마귀님이 좋아하신단 말이야. 야, 거짓말 잘하잖아 너. 너 거짓말 안 할 거야.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들어오지 마. 저리 가. 가. 이야, 우리가 아버지야. 정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는 거야. 어떡하면 좋아. 어린이 여러분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누구야? 부터나 걱정하지 마라. 저 누구야? 나는 너의 영혼의 아버지
마귀님이시다. 뭐, 마귀? 나와 함께 이 다음에 좋은 곳에 가자꾸나. 어딘데? 아주아주 좋은 곳이야. 어디? 지옥이야. 너 나와 함께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살자꾸나. 어린이 여러분, 지옥이 좋은 데예요? 나쁜 데래잖아. 너는 나의 부하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왔으니 나와 함께 지옥에 가야 해. 싫어! 안 갈 거야! 여러분들은 나하고 같이 지옥 가고 싶지요? 나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뜨거운 좋아. 예수님 도와주세요. 뭐,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부르지 마. 예수님 부르지 마. 예수님은 나 싫어. 예수님이 싫어. 싫다고.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두통아. 누구세요? 나는 너의 제일 우리 아이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근데 왜 피가 나요? 머리에도 피가 나고 손에도 피가 나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렸어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 않느냐? 예수님이요? 그래.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단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난 안 돼요. 왜? 우리 아빠 엄청 무서워요. 나 교회 다니면 막 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니기 무서워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예, 나 교회 다니는 건 나중에 생각해보고 한 15살쯤 된 다음에 그때 생각해볼게요. 부통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 저는요 아직은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난 아직 너무 어려요. 예수님 미안해요. 예수님. 교회 다니는 건 너무 무서워. 엄마 아빠가 싫어할 거야. 아빠가 막 때릴지도 몰라. 부통아.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단다. 에? 예수님, 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나도 그럼 교회 나갈게요. 나도 이제부터 주일날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을게요. 내가 잘못했어, 예수님. 그래, 꿈의 교회 나가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면 네가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안산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을 거야. 그리고 이 다음에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예수님, 정말이에요? 그럼 나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예수님. 우리 모든 어린이들 우리 두통이 위해서 박수 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꿈의교회 어린이들도 교회 나올 거죠? 여러분들도 예배 잘 드릴 거죠?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 거죠? 아주 착한 어린이들이에요. 예수님, 나도 그러면 이번 주일날부터 꿈의 교회에 나가서, 근데 꿈의 교회 유치부 예배가 몇 시예요? 아침에? 아, 10시, 11시? 10시, 12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나가요. 예수님, 나도 그럼 이제부터 교회 나갈게, 예수님. 그래. 우리 두통이 아주 이제부터 교회 잘 다니도록 해야 되느니라. 예수님, 이제부터 나 교회 잘 다닐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그리고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여러분, 나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알았어요? 빨리 교회 가자. 안녕. 네, 이리하여 우리 두통이는 그때부터 꿈의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예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알았어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불경 쳐주세요.